잘 오셨고요. 오늘 강의 제목 보고 좀 놀라지 않으셨나요? 강의 제목 중에 어떤 단어? 낯선이라는 단어. 제가 교직에 올해 35년까지 있었어요. 35년 동안을 보면서 사실은 보통 문제 행동이라고 하는데 아이들 나름대로 또 일리가 있어요. 집안에 치매 어른 계시다? 손들어 보세요. 요즘 잘 커밍아웃 안 하시는데 제가 어머니가 치매가 걸리셨어요. 치매에서도 낯선 행동이 나와요. 그걸 행동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. 아이들의 낯선 행동과 어른의 낯선 행동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잘 들으시면 학교에 나가서 수업할 때도 도움이 되시겠지만 이제 피할 수 없는 지금 현재 80대 노인의 20%가 치매랍니다. 다섯 분의 어르신이 계시면 다섯 분 중에 한 분이 치매라는 거예요. 근데 속수무책일 수는 없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지금은 많이 교차가 돼요. 어머니를 대하는 법. 오늘도 그냥 어제 징글징글 미워. 막 미운 행동 하는데 미웠거든요.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아주 간단해요. 미운 놈 어떻게 해야 돼? 떡 하나 더 줘야 돼. 그래서 또 고관절 염증에 시달리는데 염증약 50만 원어치 사다 드렸어. 빨리 가셔라. 맨날 죽겠다, 죽고 싶다 그러니까 빨리 가셔라 이럴 수 있잖아요. 그러나 제가 깨달은 지혜가 아, 죽고는 싶으나 아프고 싶지 않구나. 참 너무너무 평범한 이야기인데 그걸 이해를 못했던 거야. 그래서 또 약을 또 해드리고 보니 우리가 애들 키울 때 예뻐서 돌봐줬어요? 돌보니까 예뻤어요? 내 손 가니까 예쁜 거다. 그래서 노인에 대한 증오를 다루는 기술 어떻게 하면 된다? 더 지극정성으로 뭔가를 해드려야 돼.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이쁜 생각이 난다. 그러니까 이게 오늘 강의는 학교 수업할 때도 도움되실 거고요. 또 집에서 애들 키우는데 또 심지어 강아지 키우는데도 강아지가 낯선 행동할 때 똑같아요. 오늘 그런 할 거고요.